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의장을 아무것도 못한다. 그러면 꼭두각시죠. 의장께서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국회법을 안건으로 상정을 했습니다. 제가 알기로 제 기억으로 의사일정을 상정하면서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안건 상정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 법을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처리한 데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을 표시합니다. 그리고 왜 그렇게 국회의 확고한 관례를 깨고 국회법을 여야 합의를 무시한 채 상정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국회의장께서 입장 표명을 하고 관례를 깬 데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. 그래서 쉽게 말하면 굉장히 몸을 가볍게 하는 겁니다. 대부분의 사안들은 한 개의 상임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장차관은 나올 필요도 없어요. 예를 들면 국장이 실무 책임자로서 국장이 나온다면 그 국과장을 통해서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우리 국민의 뜻을 전달해서 시행되도록 하는 거. 그렇게 아주 간편하게 청문회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. 직권상정한 데 대해서 여야 합의 없이 직권상정은 아니고요. 법사위에 통과되고 나면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은 본회의에 일정을 잡아야 되고요. 그 일정을 잡는 것은 전적으로 의장의 권한입니다. 의장이 로봇가 아니에요. 여야의 합의 없이 했다. 그것은 잘못이다, 사과해야 된다, 그런 이야기를 누가 했던데 그것은 의장의 권위를 무시하는 스스로 누워서 침뱉는 이야기라는 걸 아셔야 돼요.